같아요. 1965년 6월에 체결됐으니까 이제 55년 된 거네요. 네.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4.19 혁명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반대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예 그냥 외교 관계가 아예 이제 있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반대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데 그때 당시 또 오죽했겠어요. 멀리 거슬러 가면은 뭐 임진왜란 네. 때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남겼던 을미사변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또 을사늑약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긴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35년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약탈해갔던 그 그쵸. 끔찍한 기억. 저 일제강점기를 거친 이후였기 때문에 이때 뭐 반발심은 말로 못했을 것 같아요. 밤새야 되겠다 그 얘기 다 하려면. 그러니까요. 이거 반일 감정에 대해서 네. 얘기하려면 은 1시간 네. 편성 갖고는 안 되고 새벽 끝장 토론 같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단절된 상태로 평생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시간이 흐르고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그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죠. 그런데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 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네. 사과. 맞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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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정한 사과. 그렇죠. 네.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정말 진정한 사과가 필요했었는데 65년 협정에는 이것을 전혀 담지를 못합니다. 1951년 10월이죠. 첫 번째 한일 간의 예비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당시에 한국 측 수석은 양유찬 대사였습니다. 양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Let us bury the hatchet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 인디언들이 싸우다가 도끼를 땅에 묻고 이제 우리 과거의 은혼을 묻고 화해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발언했더니 일본 측 수석은 경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Whether there is a hatchet to bury. 그러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파묻을 은원이 있어요? 과거사가 어디 있어요? 진짜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다 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네요. 앞으로 회담이 네네. 굉장히 큰 난관, 네. 긴 터널을 통과할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가해자가 내가 너 때린 적이 있었던가?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일본은 오랫동안 해방이라고 인정하진 않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썼던 말은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식민지 자체가 정상이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이렇게 자꾸 분노의 기지가 높아지는데 오늘 괜찮을까요? 냉철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팩트로 얘기하는 방송 그쵸? 아닙니까? 저희가? 당연하죠. 네. 예비 회담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14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친 회담 그리고 1,400여 차례 회의 끝에 이제 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14년이라는 긴 시간.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치면 정말 고구마 전개. 그렇죠. 뭔가 답답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교수님, 이게 일반적인 네. 협정의 기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긴 시간은 맞는 거죠? 그렇죠. 계속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됐는데요. 당시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살던 일본인들이 재산을 모두 다 놓고 왔으니까 우리도 한국에 대해서 청구할 것이 있다. 역청구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뭘 역청구권이요? 두부간 무슨 뭐 가옥, 공장, 선박 뭐 이런 걸 돈을 내놔라 돈을 이런 거잖아요. 얘기잖아요. 지금 적산에 대해서.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네요. 네. 아니 35년 동안 지금 네. 물자를 포함해서 네. 인력 그리고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동원해서 또 목숨까지 잃은 마당에 다시 우리한테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힘든 일 아닌가 싶어요. 이거 마치 대차 대조표 그려봐서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가치 있는 건 돈으로 액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 전쟁 당시에 동원됐던 분들에 대한 고통 같은 것도 억만금을 받아도 시원찮을 네네. 판인데. 근데 왜 자꾸 교수님한테 자꾸 그러세요? 제일 많이 아시니까. 교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요. 정색을 하면서 날려드네. 53년에는 네. 이제 다시 회담이 재개됐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측 수석이 구보다 가니츠로라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한국인들에게 유익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다라고 하는 식민지 시혜론 같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언으로 한일회담이 4년 반 동안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좀 한잔하고 회의 오셨나? 네. 음주 아니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입이 뚫렸다고 다 말이 아닌데 진짜 심하네요. 게다가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그 정도였지 생각을 해봐라. 일본이 안 들어왔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와서 지금은 더 참담한 꼴이었을 것이다. 와, 그거 마치 그거잖아요. 야, 어차피 맞을 거 맞을 거였는데 나한테 맞은 거 다행인 줄 알아. 이런 느낌인데. 똑같은 말이죠, 진짜. 결국은 그래서 이제 4년 만 동안 회담이 중단되었고 사실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게 된 거죠.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과거사의 문제들을 인정하거나 해결할 어떤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약간의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적절한 협상 파트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 것.